돼지고기도 사다 놔야 될까, 오늘? 그것도 오자마자 하게. 셋째 매저 돼지고기를 좋아하잖아. 돼지고기를 무슨 사와야 되냐? 떨어져 버렸다니까. 세 딸과 사위들이 주말에 오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아니, 뭐 있어야 말이지. 장을 다 갖고 와야지, 이제 가서. 밭농사 수확철인데 일손이 없어 애를 태운다니 내려와서 돕겠단다. 매제들이 계속 일을 그래도 와서 그래도 일도 해주고 가니까 진짜 고맙죠. 한편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매제들한테 참. 털어야지. 그러고. 그 깨트는 게 목적이에요. 고추는 고추는 나중에 나 혼자 설 이제 나 혼자 따더라도 깨를 털어야 그 깨가 목적이에요. 손주들까지 온다고 하니 음식을 넉넉하게 장만할 생각이다. 그런데 가격을 보니 선뜻 살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것을 무엇으로 사냐? 그럼 엄마 먹어봐. 엄마. 아이 있을 때 먹어. 아이 뭘. 있을 때 뭐. 누가 요새 귤 먹은데? 엄마 뭐라고 말. 아니. 아니 아니. 배 두 개 사봐. 배. 이젠 좀 쓰셔도 좋으련만. 그 산소에 놀라면 그러면 사지. 여기 사가고 배하고. 그래도 고기는 빼놓을 수 없다. 삼겹살 8명? 7명? 5만원치 좋으시죠? 5만원 드릴게요. 장 보는 것도 잘 안 해본 민재 씨. 그렇게 따라다니며 아들을 말렸건만. 엄청 나불어 아주 말도 못해. 아이 집에서 별것 다 해줘도 시장 여기 마트에서 단 두 분 다 떠버린다니까. 204,300원. 짠내 나는 소금밭에서 고생하다 보니 짠순이가 됐다. 우와. 수고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아줌마. 빨리 가는 게 돈 버는 길. 대식구를 맞을 생각에 마음이 바쁜 모자. 귀가를 서두른다. 고무들 다 왔대 지금. 마을에 또래 친구가 없는 준혁이에겐 외사촌들과 놀 수 있는 날. 검은색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야 지금. 이제나 저제나 도착하기만 기다리는데. 온다야. 주민이 그 시기는 온다. 맏딸 영미 씨네가 먼저 도착했다.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 오미 오미. 엄마 왔어 엄마. 안녕하세요. 내가 신아. 안녕하세요. 딸들끼리 미리 시간 약속을 했나 보다. 저 욕도 바깥에서. 이번엔 둘째 딸 순영 씨 가족. 준혁이 안녕.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해야지. 박사, 박사 할머니 안녕하세요 해야지. 서울에 사는 막내딸 수미 씨네는 대부대가 내려왔다. 막둥이 왔네 막. 아, 만날 때마다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 있는 손주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정막했던 집안이 아이들 소리로 생기가 돈다. 그렇게 못 참, 같이 안 가, 같은 시간에 나.
엄마 짜잔 선물. 야 같이 내밀어야지. 그래 엄마 빨리. 어. 엄마 나도 생일 선물 미리 미리 주는 거 아니야? 엄마 이거 막내 사이 막내 사이 가요. 나는 이거. 나는 이거. 나 이거. 비켜줬어. 제일 좋은 거. 비켜줬어. 얼마 안 있어 생일을 맞는 정예 씨. 벌써부터 선물복이 터졌다. 이거 사이즈 안 맞으면 올라가서 바꿔서 택배 보내려고. 땀만 괜찮아? 아니야. 엄마 신고 땀바꿔도 안 돼. 양말도 신고 신어봐. 그럼 엄마 옷을 한번 입어봐. 이거. 딸이라고. 엄마 이거 이거. 방수래. 아 내 거야? 아 무슨 소리야? 엄마 생각하며 골라온 딸들 성화에 정예 씨 패션쇼를 하게 생겼다. 다음 달에 엄마 생신이라 먼저 예, 예. 엄마 맨 부려먹기는 하지. 엄마 옷 하나 사주겠어요 지금? 뭐? 도대체 왜 이렇게 꼴배기 쓰고 있는 거야? 짜증나게. 어쩌고. 내 옷 안 사고 갔어 지금. 누구야? 예. 요새 입는 너는 옷이라고? 그거 지금 조금 조금 더울 수 있어 엄마. 아 벗어다. 아니 내 첫바람 본 게. 괜찮네. 아 이쁘네. 엄마 이거 봐봐. 사이즈 괜찮구만. 잘 어울리구만. 어 좋아 좋아. 엄마 봐봐. 가위 어디 갔대? 가위? 이렇게 돼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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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돼보라 말이야.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하나도 안 맞다. 이것도 보자. 잠시 후 이런 날이라고 쉴 정예 씨가 아니다. 오히려 일 많이 할 기회라고 여긴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녹두를 따는 셋째 사위 동근 씨. 휴가가 예. 여름인데 장인어른 제사한 날이랑 좀 겹쳐가지고요. 예. 늘 휴가를 처갓집으로 와요. 오셔 가지고 일만 하신다면서요? 아니에요. 술을 더 많이 먹죠. 장모님. 맨날 저녁 되면 얼른 자이야 그래요. 제일 먼저 연애를 해갖고 많이 우리 집을 더 열어버렸지. 막둥이 딸은 코 골고 자고 있어. 지금 저 사람은 잠이 없어갖고 언제까지 그 핸드폰만 들어도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재미가 없이 못으로 따라와서 저렇고 우리 사이가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런데 우리 집으로 장가를 와갖고 사이가 됐단게 전 좋은데 장모님 좀 탐탁치 않다더라고. 그런 마음 어떻게 안 했어 그렇게. 아니. 장인어른 계셨으면 됐다. 이제는 소견말도 할 만큼 편해졌다. 그 당시에는 장모님이 밭일보다는 이제 염전만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속았죠. 완전 속았어. 고소한 냄새를 따라온 곳. 나도. 둘째 사위 병진 씨가 한껏 솜씨를 발휘하는 중이다. 무슨 전이에요? 녹두전. 녹두전? 언니 뭐해? 이리와. 이리씨야 힘들었지. 완전. 아 진짜? 아우 마음 나무냐? 거기 출입문 앞에 있는 거? 응. 그거 다 갖고 오라고? 응. 알았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영미 씨. 첫 달은 살림 미천이라더니 제일 분주하다. 최대한 많이. 가장이 된 어머니를 돕느라 일에는 이골이 났다. 그냥 이게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끝나면 무조건 염전 가거나 아니면 농사일. 누가 막 그리 시킨 게 아니라 그냥 학교 끝나면 가방 놔두고 밭으로 가든 염전을 가든 일상이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소금밭에서 일하는 정예 씨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도맡았던 영미 씨. 말하지 않아도 속을 알아주는 딸이었다.
딸들이 일하는 사이 사위들이 준비한 저녁. 고무볼 굴려서 이렇게. 장모님 소금이 12년 된 소금이래 여기. 12년 동안 저기 항아리에다 보관한 거래. 직접 농사지어가지고. 점례시 손맛의 비결인 모양이다. 장모님 여기 앉으시오. 음식도 마음도 넉넉한 저녁. 맥주 다 따르고. 어머 이거 햄버거 좀 따줬어. 짜자자자자. 엄마 한마디야 이제. 건강해라. 예, 예.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니야. 작은 사이도 하나 싸줘. 엄마. 딸들보다 사위들이 더 살갑다. 오늘 젓가락질 하실 생각 마실. 응? 그런데 이 좋은 날 점례 씨가 갑자기 눈물을 쏟는다. 그 동안의 고생과 서름이 복받쳤나 보다. 딸년들이 팽 안 내려오다가 오랜만에 내려온 것 같잖아. 그래. 울지 마, 울지 마라. 존나 울고 있어. 엄마 우리가 불효하는 것 같잖아. 고단했던 그 시절이 떠오른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시골길이. 그때는 막 이제 가로등 없으니까. 근데 너무 무서워서 여기 저기까지는 못 가, 염전까지 못 가고 앞에서 기다리는데 엄마가 일 끝나서 술 한 잔 드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우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학교 끝나고 이제 항상 염전으로 갔죠.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저희를 버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냥 그거 하나밖에는 솔직히 뭐 너무 대단하시죠. 그냥 큰 삼촌이 엄마한테 전화로 오라고 애들 어리니까 큰아빠 큰아버지 다 있으니까 이제 큰아버지들한테 다 얘네들한테 맡기고 엄마 오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가면 엄마가 집 나갔을까봐 가방 메고 저기 맨 위에 이렇게 나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항상 염전을 봤어요. 우리 엄마가 혹시 안 계실까 안 계시나 그래서 거기 앉아있다가 우리 엄마 있는 거 확인하고 항상 집에 오고 그래서. 엄마 잘하던 맛이. 아 엄마 좋아서. 여름만 되면 이제 아빠 제사 지내고 혼자 고생 염전 일하고 제사 음식 준비하고 하는 거 보면 그것도 좀 그것 때문에 아빠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었죠. 동생들 서울서 데리고 사느라고 우리 큰딸이 고생 많이. 에이 아니야. 그때는 도망치고 싶었는데 시간을 덧칠하니 다 추억이다. 다음 날 아침 얘기꽃을 피우다 잠든 딸들은 꿈나라를 헤매는데 점례 씨는 일할 차비를 하고 집을 나선다. 맞사위가 먼저 나와 있다. 힘든 하루가 될 터. 그런데 누군가를 기다리는 두 사람. 민재 씨가 데리러 왔다. 소금 주문이 들어와서 급히 소금을 포장해야 한단다. 딸들, 사위들 모두 집합을 시켰다. 기다리는 사이 점례 씨가 소금판에 물을 얹힌다. 잦은 비에 소금 수확이 시원치 않아 한 줌 바람에라도 소금을 내보려는 것. 아, 그래도 되겠다. 좀 들어. 가까. 이 안 올라갔다. 나도 장갑 하나, 장갑은 나도 하나만 이제 쓰실까? 야, 한 명이 안 보인다. 근데 애기 보고 애기 보이잖아. 아, 누가 안 보여? 아, TV구나. 둘째. 포장을 자주 해보진 않았다. 지선이 네가 삽질을 해. 그 뭘로 담으면 더 빠르던가. 그 삽질하고 누구는 담하고 세워놔. 내가 묶을게. 오케이. 엄마 많이 쓸 거고.
들어, 들어, 들어. 알아, 알아, 알아. 들어.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 다 해가지고 염전 하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했었죠. 이거는 저희는 못하니까 이것도 기술이 필요해가지고. 돕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시절. 우리는 소금 내는 것만. 수미 씨와 한 팀인 민재 씨는 혼자 바쁘다. 막내 동생은 엄청 바뀌는데요? 제 친한 게 있는데? 전 할지도 몰라요. 쉴 수 없어. 원래부터 안 시켜가지고 몰라요, 쟤는. 안 시켜도 모르는 거예요? 네. 봐봐, 봐봐. 한쪽을 밀어주고 응. 여기 잡아. 응. 잡은 다음에 한 바퀴 돌려. 응. 딱 그거 세게 당겨야 돼. 응. 그럼 오빠 이렇게 하고. 봐봐, 봐봐. 이렇게 잡아? 안 되겠다, 야. 잠깐만. 네 살 때 아버지를 잃은 수미 씨. 이거 아닌가? 가족들에겐 측은하기만 한 막내였다. 언니야, 빨리 빨리 못해. 오빠 안 돼요. 그냥 못 하겠더라. 내가 아니,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 어떻게 했지? 아우. 이렇게? 아, 이 정도 됐나? 소금 너무 더워. 더워서 안 해보니까. 벌써? 아, 더워서. 염천 지옥이 이럴까? 기다려봐. 안절부절 못하고 지켜보던 점례 씨가 나서는데. 아니 엄마 너무 너무 엄마 너무 하지 마. 하지 마. 와, 아 선풍기랑 맞다 좀 틀어지네. 자식들이 진땀을 흘리는데 어찌 구경만 하랴. 굳은 일은 앞장서야 속이 편하다. 너무 더워 좀 폈다 해. 50개 담았어? 안 될 50개 걸? 됐어? 안 될걸? 50개 타고 쉬자. 사람 조금만 쉬자. 기사는 아까 물 갖고 왔지? 나 물 하나 얼음물이 줄... 없어. 얼음물이. 창고 안이 한증 막 같다. 아우 더워. 아우 더워. 더워. 죽겠다 죽겠어. 하나 씩. 사위들은 운반 담당. 그래도 같이 하니 끝이 보인다. 오랜만에 해가 쨍한 오후. 다 같이 깨를 털러 나왔다. 엄마, 맨날 이거 혼자 밥 털었어? 많이 안 했지, 그때는. 산비탈 너른 밭에 참깨를 촘촘히 심어놓은 점례 씨. 깨를 털 걱정뿐이었는데 일손을 보태주는 자식들이 천군만마다. 그래도 실력은 어머니가 한 수 위. 이거 옛날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털고 하는 그 기계처럼 그런 거 좀 편하 안 되나 그거. 깨 터는 거는 저희가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이번에 또 깨 농사를 많이 지셔가지고. 아유. 생긴 처음이지. 지가 언제 털었어 이것을. 그동안 참기름을 받아 먹기만 했지 이 고생을 하시는 줄 몰랐다. 이제 다음에는 엄마 우리 이제 참기름 사 먹으려니까 하지 마. 응? 다 힘들어서. 조금만 하고 하는 거지. 그래, 엄마 조금만 해. 아예 하지 마. 참기름 사 먹세. 내 깨 팔아갖고 너희들 너희 아들 딸들 연필이나 한 자리 사주려고 내가 욕한다. 아유 조금만 팔아도 많이 나오지. 됐어. 깨 팔아갖고. 그늘 한 뼘 없는 밭에서 벌써 몇 시간째. 다들 지친 기색이다. 반일 하다가 갈증 날 땐 이만한 게 없다. 혼자 이 많은 일을 어찌 하셨을까?
힘들어도 내려오길 잘했다 싶다. 우리 안 왔으면 혼자 하루만에 또 못 끝나죠. 이게. 깨 타작 소리에 점리 씨도 걱정을 털어낸다. 깨밭에서 돌아온 뒤. 엄마, 진짜 너무 다리가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할매가 바지가 쓰겠냐. 그러니까 엄마. 뭐, 바지는 쓰거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괜찮은 게. 뭐, 너무 때리는 거야. 요즘 다 요즘 대세야 대세. 선물 받은 새 옷까지 쫙 차려 입었다. 마스크 있지? 새 거 있냐? 사위와 손주들은 남겨둔 채 네 모녀만 나선 길. 여기 잘 해놨더라. 여기 인기 많대. 가비냐 밤에 예약할 때 보면. 저 영광 가요. 설도항이라고 거기 뭐 어판장이라고 해야 되나? 바닷가 옆에 이렇게 생선파는, 네, 생선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엄마 모시고 가려고요. 염전에만 묻혀 지내다가 나오니 어질어질하다. 이렇게 명절이나 휴가 때나 내려오잖아요. 서울 밤에 내려오면 저희는 연락을 안 하고 내려와요. 왜냐하면 밤에는 못 주무셔요. 걱정 아니라고. 네. 오는 길에 혹시 우리가 뭐 잘못될까 봐서. 사고 날까 봐. 절대, 그러니까 저희가 몰래 내려와요, 내려올 때. 말 안 하고. 말 안 하고 그냥. 예, 한숨도 못 주무시고 불 다 켜놓고 있어요. 만약에 연락하고 오면. 그래서 연락을 안 하고 위험한 거 되게 싫어하셔가지고. 저희 엄마는 그래서 오빠랑만 다니시려고 해요. 아들이 운전하는 것이 좋아하고. 그렇지, 엄마? 응? 어? 울어볼 때. 아따, 한잔해.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 늘 아쉽다는 딸들. 남편이 여기 셋 중에 여기 기농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집 임자라고. 아, 어머니 집이요? 네. 나는 오빠 쫓아보고 염전 내가 가질란다. 엄마 진짜? 아,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나는 하늘나라에 계시겠지. 수명이 길어져갖고 오래 사신다니까, 엄마. 그래. 자꾸 간단 얘기만 해. 어딜 가? 그런 걸로도 이승이 낫다겠어. 젊었을 때 무엇이든지 하고 돈도 젊었을 때 벌고 나이 먹고 늙어버리면 아무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고. 엄마 제일 부자일걸? 소금밭에 묻은 세월이 새삼 아쉽다. 엄마 제일 부자요. 자꾸 엄마한테 돈 뜯어온 것 같다.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설도항. 딸들 덕에 바람도 쐰다. 엄마 그럼 무슨 젓갈을 살 거야? 젓갈이 배가 들어왔으면 그냥 사갖고 와서 이제 우리가 젓갈을 여기서 다머진 것은 안 산다고. 아, 다머진 거 안 산다고. 뭐 회랑 뭐 이런 거 좀 사갈까? 약간 조금만 사갖고 와. 배가 안 들어왔구나. 그렇지. 입맛이 제각각인데. 소라 좀 사고 멍게 좀 사고. 전어는? 전어도 좀 살까? 전어 1kg만 한번 달아봐줘요. 이맘때 제맛인 전어를 그냥 지나칠 수 있나? 이렇게 하면 회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새콤달콤 회로 무쳐도 고소하게 구워도 맛이 그만이다. 모녀들만의 오붓한 시간. 우리 엄마 염색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염색해야 되는데. 너무 한데 추석에 와서 해야 돼. 저번에 왔을 때 못 해줬거든요. 엄마. 응? 안에서 나무 이롭다. 응? 안에 나무 이롭다. 그만한다고 했다. 우리 엄마는 남자손 같아. 이렇게 두꺼워. 근데 나는 엄마 안 건다. 그지? 나는 그래도 또 여자손 같지. 뼈 자체가 굵은데. 언니도 손이 두꺼워 봐봐. 그래. 예. 짱언니도 그래. 엄마 닮아가지고, 그지? 엄마 이거 해봐, 이거 한번 깨봐. 야, 우리 엄마 진짜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서 제일 굵은 것 같아. 이거 엄청 큰 건데. 일 많이 해서 그래. 우리는 일 많이 안 해서 이렇게 뚱뚱하대. 우리 엄마는 반맨께 손톱도 깎을 필요가 없단께. 다 달아져 버려갖고 이렇게. 장갑도 안 끼고. 그렇게.
어머니도 새처럼 훨훨 자유롭게 사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다 구경이라도 시켜드리고 싶은데. 나 안 가. 나 안 가. 어머, 나 안 가. 나도 안 가. 안 무서워. 무서워서 못 가. 나 무서워서 안 가. 사진 한번 찍어줄게. 천하의 점례 씨도 겁나는 게 있다니. 엄마 옛날에 유사비도 가봤잖아. 안 가봤잖아. 안 가봤어? 근데 그 고속으로 올라가는 거 알아? 엘리베이터? 에이, 나 쓰러져 버렸잖아. 엄청 빨라 엘리베이터가. 그리고 밖에가 보여 이렇게 유리창이. 그냥 투명 유리야. 몸에 막 저기 뒤에서 식은땀이 식은땀이 막 다리 막 올라가더라고. 나도 그런 거 잘 모르. 엄마 나 근데 63층까지 올라가. 소금밭을 벗어난 적 없어. 다른 곳은 더 낯설 터. 다리가 막 부르르르르 찐찐. 그 흔한 커피 맛도 모르고 살았다. 진짜 이거 한 번만 넘겨봐. 엄마 맛있지? 엄마 있어. 엄마 처음 먹어본 거잖아. 언니 이거 먹어보라. 한 거. 쓴게 어느. 먹어보라. 커피 처음 드셨어요? 이런 커피. 아메리카노 이런 커피. 이런 처음 들어보고. 아메리카노 처음 드셨어요. 엄마 커피숍도 안 가봤지? 오직 자식들을 위해 눈과 귀를 닫고 일만 해온 어머니. 그래. 참 여유롭고 좋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넷이 여기 앉아봤어, 그렇지? 엄마, 우리 애들 크면 우리끼리 이제 여행도 다니고 하자. 우리 코로나 풀리면 내년에 우리 제주도 한번 가자. 가족님 가면. 아니 일본 가기로 했어. 언제 가기로? 일본. 이제 그만 벗어나셨으면 싶다. 그날 밤. 지선이 아빠 안 들어와? 사랑해. 사랑해 너무 슬픈데. 자식들 인생에 사랑해. 어머니는 거름이고 등불이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고마워 우리 여사 사랑해. 아, 엄마 맛있는 거 잡까? 아우 좋겠네. 자식들이 어릴 땐 살뜰하게 보듬어 줄 여유가 없었다. 김치도 엄마 꼭 보내줘야 돼. 엄마 김치 말고는 맛 없으니까. 그래, 애들 아까 할머니 김치 제일 맛있다는 말 들었지. 어, 왜 할머니 왜 세월에? 지금 엄마 남편 복은 없어, 자식 복은이야. 끝까지 지켜봐야지. 복이 진짜 복인지 끝까지 지켜봐야지.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끝없이 사랑을 주셨던 어머니. 곁에 오래오래 계셨으면. 간절한 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아침. 가빈아, 수선으로 오랜만에 서련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민. 감사합니다. 연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재미 때문에 여름 내 밭에서 그 고생을 했다. 한번 봐봐, 한번 뽀뽀. 이거 언니 거. 아이고, 이거 다 준 거야? 서운해, 서운해, 서운해. 가빈이가 준 거지? 가빈이 갈게. 뭐야, 여기? 연무기 있지, 연무.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인다.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바리바리 싸주시는 장모님. 출발을 앞두고 아버지 산소에 들렀다. 얼른 와, 얼른. 홀로 지은 자식 농사지만 이만하면 풍년이다. 어머니에게 짐만 지우고 훌쩍 떠난 아버지를 원망도 했었는데. 아빠 또 추석 때 올게. 맛있게 잡사. 뒤쪽으로 해, 뒤쪽으로. 뒤쪽으로 가자. 식구가 많아요.
마음에 막 친구가 손주로 한 10명 하려고 했더니 7명이도 아이고 영감님이 깜짝 놀라시겠는데요. 영감님이 살았다고 좋다고 하지 그 양반 애기들 너무 이뻐했으니까 자랑 좀 하세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대하소설을 써도 부족할 판인데 말이 안 나오네. 이 좋은 날을 못 보고 황망히 떠난 남편이 짠하기도 하다. 고생했어. 조심히 슬슬 가서. 엄마, 이서방 올라가서 깨랑 참기름 안 먹은대. 괜찮대. 엄마 말 잘 듣고 알았지? 네.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아쉬운 시간. 기다림은 어머니의 숙명인가 보다. 며칠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점례 씨. 새벽같이 일어나면 하는 일이 있다. 시집 오기 전 친정어머니가 하시던 그대로 정화수 떠놓고 기도를 올리는 일이다.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는 어머니의 기도. 감당할 수 없이 거센 파도를 만날 때마다 자식들만은 지켜달라고 간절히 빌었었다. 소나기가 지나가고 활짝 갠 시간. 소금판에 남은 빗물을 청소하느라 모자가 분주하다. 볼 때마다 이게 차야 된대. 이제 보면 조금 있는 것 같아도 소금 오는 게 한두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한 번씩 빌려야 된다, 확실히. 햇빛도 바람도 좋아서 소금물을 안 쳐볼 참이다. 내친 김에 불순물을 걸러주는 거름망도 바꿔준다. 아, 또 별거 다 날라오고 이제 뭐 나비여 뭐여 별거 다 날라 한해 사이 뭐. 순도 높은 천일염을 만들려면 작은 부분도 놓칠 수 없다.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이 소금을 이제 쇠적 탈수해서 진짜 브랜드 있게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최고의 소금으로 인정받는다면 누구보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터. 당신이 평생을 바친 염전이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며칠 뒤, 일하다가 갑자기 집으로 향하는 민재 씨. 아내 애숙 씨가 돌아왔다.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그래도 조금 잘 드신다고.
아 그래 다행이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아 없어 그냥. 내가 낙지 사줘? 뭐 낙지를 사줘 지금 병원에 계신. 아 그래? 아니 낙지 죽 같은 거 드실 수가 있지. 아니 좀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이세요 지금. 그 보험병을 그 첨단에 있는 그쪽으로 옮길 생각이신 것 같더라. 아 옮기시려 했어? 아 그렇게 병원에서 이제 좀 또 전대병원에서? 어? 전대병원 옮기래? 사람이 안 아프시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게 그래도 아프시니까. 잘 드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고생이시지. 친정 부모님 얘기에 애숙신 또 울컥한다. 소금을 팔아주는 단골이라 이 집에서 참기름을 짜려고 멀리까지 왔다. 참기름 돼요? 15유로. 야, 어디가? 여기다 보시라고요? 깨 터느라 그 법석을 떨었는데 겨우 이만큼이다. 그래도 두 되는 듬직하다. 많은데? 민재 씨는 따로 일을 보고 다시 오기로 했다. 많이 선배. 근데 이제 우리 초등학교 같은 초등학교 나왔어. 나이도 몇 살 먹나? 70 몇이랬나? 나 71살. 나하고도 이제 6년 때 결혼해갖고 염전 사갖고 했는가? 하고 있었지. 아 하고 있었어? 열녀들은 날 결혼식에 갖고 서울 막세우 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까지 이직거리고 자금에 이제 아들까지 밀어버리고 아들빠 사살하고 자그마히 하려고 해도 사람도 마땅히 없고 누가 또 내일같이 해준 사람이만 있었죠. 이제 아들이 알아서 해야 돼. 하지 말고 이제는. 완벽하고 꼼꼼한 점례 씨에게 은퇴는 아직 먼 일. 넉넉히 얘기하다가 고소한 냄새에 정신이 들었다. 허리가 딱 꼬부라져버렸고 못 살아. 아픈 사람이 일하는 건 못 보는 점례 씨. 이래서 일복도 따라다니나 보다. 한여름 땡볕 아래서 땀 흘려 얻은 귀한 참기름. 자식들에게 보낼 생각에 마음이 들썩인다. 많이 나 손님 두 대 못 된다 했어도 두 대가 더 된 겁니다. 해가 좋다요. 응. 해달란 게 얼른 가. 자식들 주는 건 천금도 아깝지가 않다. 형님 가요 우리. 응, 얼른 가. 갈게. 응. 며칠 뒤 애숙 씨가 애지중지하는 상자를 꺼내왔다. 시어머니 머리를 다듬어 드리려고 깜짝 미용실을 연 애숙 씨. 결혼 전 미용실에서 일했던 솜씨를 부려볼 참이다. 제가 27살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어요. 남자 커트 예 하는 정도. 거의 아들 머리는 잘라주고 있어요. 오래전에 가위를 놓았지만 솜씨는 녹슬지 않았다.
그냥 엄마가 돈은 안 줘도 그냥 맛있는 뭐 반찬 같은 거 해서 갖다 주시고 그러니까 뭐 김치 담가도 좋아하시니까 손주 아들까지 다 이발비도 안 들어가고 돈도 굳었지만 더 좋은 건 며느리의 살뜰한 손길이다. 다음 날 급히 길을 나선 점례 씨. 저 산 소나무 있는 데로 해서. 네, 안녕하세요. 기별도 없이 동생이 왔다. 물 여기 있잖아. 보셨어? 응. 전화를 하지만은. 뭐 일만 너무나 해가지고 그러네. 마찬가지지. 다 사람 네, 사람 네. 사는 것 다 똑같아. 바로 위에 누나. 우리 조상 산소지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중조 다 이 산소에 다 오셨죠. 과일 장사하는 사람이라요. 네. 동생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러 왔다. 이게 쭉 내려가면서 하는 거야 그냥. 오랜만에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는데. 참았던 소름이 복받쳐 오른다.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땐 사는 게 이렇게 고단할 줄 몰랐다. 친정에서도 점례 씨의 기구하고 팍팍한 삶을 안타까워했었다. 일찍 혼자 되신 거 너무나 마음 아팠지요. 고생 많이 하시고 근데 할 일 다 하시고 난 생각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막내 누나를 생각하면 절대 어렵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절대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어미 고생 많이 시키고 우리 집 와서 참 고생 많이 시키고 강인한 엄마 점례 씨에게도 친정 어머니는 언덕이었다. 내가 갔다 또 올게. 아들, 막내 아들 많이 도와줘. 누나를 볼 때면 마음이 무너지곤 한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울 여유도 있다. 한바탕 울고 나니 가슴이 시원해지는 걸 보면 부모님은 돌아가셔서도 부모 도리를 하시는 것 같다. 다음 날 오후. 모자가 나란히 소금밭을 갈고 있다. 새벽에 안 쳤던 물에서 소금을 거두는 중인데 바람이 안 좋아서 오늘 소금이 별로. 그래도 해야지. 힘이 없어서 못 할 때까지는 해야 돼. 모자가 지금 어째 안 돌아가네. 모자가 안 돼. 아침까지도 쌩쌩했던 펌프가 먹통이 됐다. 수확하고 난 소금판에 다시 소금물을 펼쳐야 하는데 낭패다. 예,
TV로 저 조수지에 하나 놔두거든요. 이런 상을 받았는데 그 조수지에 갔다가. 그런데 이젠 해결사가 있다. 아들이 있을게. 아니면 이제 이런 고장난 다 그전에 윗집 사람 불렀군요. 애들 전기. 아들이 큰 사람이지 큰 사람. 자식이 아니었다면 모진 세월을 어찌 견뎠을까? 그리고 이 염전을 어찌 지킬 수 있었을까?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모터를 가져가긴 하는데 제대로 작동할지가 문제. 점례신 애가 다른다. 골병 들어 죽겠네. 씨름한 보람이 있다. 기술자인 우리 아들. 아들을 믿는 점례씨지만 이젠 자동화에도 마음을 열고 있다. 많이 비싸죠, 조금씩. 아들 통장에 돈 10원도 안 주고 내 통장에 돈 내갖고 망해버렸어. 그래도 아들이 고생하는 것보다 낫다. 손자는 더 말해 못할까. 그런데 어린 녀석은 할머니와 아빠의 고생을 아는 모양. 어느덧 소금 수확이 끝나고 점례 씨가 또다시 내일을 준비한다. 그 아까 쫄아든 물을 24도라 3도 되게 이제 만들게 저 섞어서 또 내일 또 땅구에 담아갖고 청소하고 또 펼쳐 또 소금이야. 25 꽃다운 나이에 소금밭에 발을 들였던 점례 씨. 45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햇볕과 바람에 기대 소금을 거뒀다. 어머니로 살아내느라 고달팠던 시간들. 그런데 돌아보니 눈물과 한숨 섞인 소금밭은 자식들을 키워낸 어머니의 품이고 고향이었다.